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그 죄성을 해독할 수 있는 독이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에는 인간의 죄성을 뽑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는 사람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되게 아프지만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이거 전부 다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 겁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아들이라고 다 기업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들이지만 상속자 바늘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는 모학 선생에 맡겨서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그 장교들이 군에 가보면 그 하사관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거의 뭐 얼빵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끝내고 나면 그 하사관들이 제일 인간한 장교들에게 딱 격려합니다. 왜요? 이제 장교로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그런 과정 겪어 상속자 바늘에 들어가야 기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왜 하나님 인정하시거든.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셨답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됨이 목적이 아니고 아들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바늘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들 되지만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만 상속받지 못할 자 태반이 갑니다. 미련한 다자 소녀는 기름이 준비 안 된 거로 평생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께 모른다고 거절당한 거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성령 역사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자,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에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분이 역사하세요. 움직이세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 위해서 그분이 원해가서 움직이십니다. 그것 보고 기름 부심을 합니다. 기름 부심. 그분의 기름 부심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뭐 뿌립니까? 공급합니까? 거룩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공급받을 때 그 역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벗어내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제 이루어가시는 말씀이 내 존재가 되게 만드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 고든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서 하지만 외적인 밖에서 성령에게도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이것도 고통입니다, 여러분.
자, 고통의 목적은 우리 죄성을 발견하고 그 독한 죄를 빼기 위한 독이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어떻게 몸의 형체를 죽여주실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 다 알지? 혹시 모르세요? 그럼 알고 있는 자신을 어떻게 그걸 변화시키나 할까요? 그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모른다고 내심 받을 자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 가운데 고통이 되긴 하지만 목이 곧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목이 곧은 백성에게 성령께서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환경을 통해서 안배를 놔줍니다. 무엇을? 징계를 해. 그래서 그 징계는 굉장히 고통이 되지만 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살아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징계 없고 채찍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있어야 몸속에 박혀있는 죄성을 뽑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아픕니다. 아픈데, 그런데 채찍질 하시고 징계하신 이유가 뭐라고 해?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 죄를 다 뽑아내기 위함이거든.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과정 없이 인간의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원론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주의 성령으로 인도받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아들 때문에 있겠지만 사람마다 그 역할은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과 아집이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스르고 고집 피우는 자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을 보세요. 이름하여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징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지난 세월에 우리가 잠깐 다뤘지. 자, 이 징계는 몇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징계를 통해서 고통받아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순종하는데 교육식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박살입니다, 박살. 완전히 깨뜨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합니다, 이거. 성령도 인도에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서 그분이 우리 환경 가운데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문제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받는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될 때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변화를 위해서 자기 의지를 발동시키고 도우심을 구하고 달려가면 얼마 전에 하자라 놀란 변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성령께서는 징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리고 교육에 갔습니다. 의로 교육에 갔습니다. 무엇으로? 고통을 통해서 교육합니다. 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은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 과정 지난 자들은 마치 그 콩이 지어 콩 한석으로 풀어놓으면 전부 다 지 마음대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푹 삶았다가 저기다 찍어 놓으면 전부 다 붙어가죠.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푹 삼기셔입니다. 그 징계는 예, 삶는 겁니다. 삼기셔입니다. 삼길 때는 반드시 열과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고 우리
몸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는 하나님 방법입니까?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거에 우리 환경 속에 이 안변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갑니다. 사람마다 다르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자, 문제는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선천적 기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순종하고자 하는데 이 순종의 재료가 육입니다. 육. 그러니까 그것도 박살내는 박살.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왜? 방향이 다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손 댄 것만과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예전에 재미있게 표현했지. 사람 속에 돈 좋아하는 기질 50%, 그 다음에 음란 좋아하는 거 30%, 세상 좋아하는 거 10%, 15%, 그 다음에 세상 즐거움 5%, 자, 성령님, 이거 우리 깨셔입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달려가시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겠지만, 말 안 듣지. 그러면, 자, 이걸 성령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이걸 깨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일 작은 깨입니다, 작은 거. 환경에 딱 장이 오지. 왜 올까요? 예 때문에. 딱 변화되면, 즉시로 그 문제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해결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의 이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주지만, 또, 고집 피우고,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정확한 때, 그때마다 환경의 장애를 버리십니다. 나중에, 50%짜리 깨려면 왜 될까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환경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장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를 깨고 변화시키는 시간의 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이 됩니다. 복이 여러분.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징계하신 이 징계가 이 구약의 원론적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예,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그걸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거든. 우리는 길어봐야 80입니다, 90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상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조가, 천하 통일을 위한 전쟁하기 전에 그 베트남 차이나 반도에서 혹시 공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이나 반도를 손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보는가 하면 장군을 보낼 때에 절대 왕을 죽이지 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풀어봐라. 주문이 하나 줍니다. 전쟁하다 이래 안 됩니다. 그 딱 보면 해결책이 나와 있는 거라. 거기서 나왔을까요? 그래 딱 전역 딱 이겼습니다. 그 왕을 딱 무릎 꿇어놓고 네 우리 이기겠나 물어봅니다. 그 왕이 한 번만 기회 주면 이기겠다. 그럼 한번 해봐라. 또다 전쟁합니다. 또 왕 딱 잡습니다. 네 이기겠나 이번에는 이래가 졌다. 그럼 또 해봐라. 걔도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막 굉장히 난리 피우지 죽이면 될 것을 그 조조갑니다. 왕은 죽음에 계속 놓습니다. 그 나라를 완전히 항복하기 위해서 왕을 죽이지 않고 우리 실력을 보여줘야 왕이 항복한다는 거라. 그 제 기억을 7번 셉니다. 7번째 전령 따고 딱 물어. 그러고 네 우리 이기겠나? 못 이기겠습니다. 우리 실력 알았나? 예, 알았습니다. 자, 까불지 말해. 그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왕이 살아있는 한 공격은 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항복이 필요합니다. 아직 죄성, 아직 고집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뭐 때를 따라 발견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항복이 되면 그때부터
저주의 역사가 강하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거역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성령은 부득불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제가 어릴 때에 고대 나왔던 아주 괜찮은 그 동네 형벌이 있었는데 40대 후반까지 장난을 못 갔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안 가는 거라. 안 가니까 곧 연대 나온 그 습학 머리 가지고도 취직이 안 되고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한국 경제 좋았습니까? 그 취직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40대 후반까지 장가도 못 갑니다. 왜요? 징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루면 그 어림이 따따보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잘못됨이 있고 거역함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돌아보고 빨리빨리 해야 될 건데 고집 피우는 거라 고집.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예, 능력을 가지시고 집념을 가지고 열심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절대 고집 피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징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징계 없는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안 듣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공주를 데려와서 마누라 삼고 첩을 삼을 때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산당을 세우고 절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굽에 두번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안 듣습니다. 그만큼 어두워졌거든요. 자,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십니다. 9절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인데 안 듣습니다. 그 11절에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라. 자 이미 나라 반 갈라지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닷이 솔로몬 평생에 대적돼가지고 고통받게 만듭니다. 자 26절 봅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로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순종할 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 대적을 세워가지고 고통을 받게 만들고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정한 뜻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받았는데 솔로몬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전도도 12장 보니까 솔로몬이 돌아왔습니다. 해와 빛이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솔로몬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런 징계 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은 영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가실 때에 그 전에 그냥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 정확히 하십니다. 아모스 8장에 보니까 신 한 클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지.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 영광으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 소유를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죽으면 즉시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 지옥불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일에 징계나 어떤 일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끝입니다. 끝, 여러분. 빨리빨리 돌아오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고집도 성령의 터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 다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야들야들합니다. 말을 잘 듣습니다. 말을. 제가 여러분 인다고 했지. 인다는데 겪어보면 어떤 사람은 양반입니다. 양반. 그 저를 인도했던 영지 지도자가 저보고 양반이랬다. 양반. 왜요? 잘 따라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되게 예명입니다. 되게 예명이요. 왜 예명일까요? 물론 뭐 그 여의 영 아집이 있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장애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오면 양반은 예, 잘 따라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래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특성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하나님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끝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되게 많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징계, 그 다음에 채찍질. 이거 없으면 사진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거 있습니다. 근데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통을 유발시키는 이유가 뭐랄까요? 우리 죄악에 그 독을 해독하고 뽑아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다름받지 않는 인간 쓰고 야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다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 온유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빨리 나오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뻣뻣합니다. 뻣뻣해. 그 사람을 다뤄보면 뻣뻣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야단한 사람이. 이런 선천적인 부드러움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선천적인 온유함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못 맺거든. 그런 사람에게 행하시는 방법들은 예, 지금 순종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다히 어떤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속을 전부 다 뒤집이고 자기 꼬라지를 보게 만들어 환경을 조성하세요. 청주 어품이 왜 됩니까? 그 지극히 전부 달라지. 그러니까 선천적인 타고난 인간적인 육체적인 온량 가지고 주님 뜻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들은 한 번 쳐도 확 뒤집어 놓으면 지극히 다 떨어지. 그래서 자기 꼬라지 보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과정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 사람은 별 잘못도 없습니다. 순종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 환경도 뒤집어. 멀쩡한 사람 막 문제있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초라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렇지, 이루어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은 영어입니다, 영어.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에 온유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 너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 열정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지금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명하는 말씀을 잘 지키면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십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환경감 이런 시간을 주십니다. 고통받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럴 때 네가 나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내에게 이제 하나님 보고 싶답니다, 여러분. 자, 목적이 뭡니까?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미기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여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십니다. 이거 아세요? 핵심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일생 가운데 모든 장애, 징계, 지지철 역사하십니다. 오래 받으십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빨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연해집니다. 고집 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집 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맞는 거라. 많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명을 인도받을 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장애가 있거든라 빨리빨리 캐치하십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순종의 삶을 순종의 마음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자, 이사야 6장 보십니다. 이사야 6장. 예전에도 여러 번 다룬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가 하나님 은총으로 그 숯불을 해야 되니까 악이 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누굴 거 그러니 나를 벌려달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르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해서 이 백성은 마음으로 돌아게 하고 거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이사야가 가는데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을 잘 아는데 듣고 고침받지 못하기 위해서 보낸답니다.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가라사대 성읍들은 황폐하고 거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파이 뭡니까? 하나님 환경통에 징계를 보내신 거거든. 이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이웃 군대가 와서 쳐서 거의 멸망받게 만드는 수준을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고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이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삼킴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쇄나무가 뱀당해도 그 거루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이니라. 이 말씀이 뜻이 뭡니까? 못 깨닫지 끝까지 갑니다. 망합니다. 망해 여러분. 이 백성이 10분을 남아도 전부 다 말할 것인데 거룩한 씨, 거루퉁이만 그 가운데 죽지 않고 살겠지만 남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못 깨닫지. 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갈까요? 형세를 미워하면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한 명 미워도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행했고 갈 걸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행했고 왜요? 어둠이 눈덮어놨거든. 모릅니다, 여러분. 속성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게 죽을 때까지 갑니다. 망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무섭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인내 때가 있습니다. 지나면 인내 때 지나면 전에도 못 듣습니다.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강조할 때에 그때 빨리빨리 듣고 돌이키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역사 앞에서 고집 안 펴는 게 이게 제일 잘한 겁니다. 이거. 레위기 26장 한번 보십니다. 자, 외적인 역사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말씀 뜻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고 자기 뜻대로 가고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1절 너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목상, 주상 세우지 마라.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안식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이 쫙이 맘이더라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순종하면 말씀에 대한 약속의 복이 전부 다 오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6절, 5절 마지막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나 더럽게 할 수 없고 사는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칼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열반으로 쫓겨갈 때에 칼이 너희를 뒤따라간다지. 칼이 뭡니까? 죽음이 되니 죽음 여러분. 객사, 횡사, 뭐 사고사 막 그런 겁니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다스대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가 너를 공고해서 나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해서 너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며 오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고기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고 내가 네 장막을 너희 중에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함께 가시겠다. 이 다른 말은 뭡니까? 임재입니다.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환경과 하나님의 임재가 풀립니다. 임재가 풀리면 모든 약속의 축복이 전부 다 임합니다. 어떻게 축복할 때는 그분이 하시겠지만 말씀에 순종하시면 임재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임재 깨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허락합니다. 허락. 마치 사울에게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임했던 것처럼 허락합니다. 허락. 행하리니 내가 너에게 놀란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흩어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고 내가 너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며 너는 좋은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네게 청종치 않으면 내가 죄 때문에 네게 7배나 더 징치하지라. 보십니다. 놀란 재앙이 임합니다. 막 병듭니다.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집 피우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 죄 때문에 7배나 더 징치합니다. 7배. 밑에 보십니다. 너를 치리니 18절 네가 그렇게 되어도 네게 청종치 않으면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너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이 되게 하고 너희 땅으로 녹고 같이 하리니 너희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라. 땅은 산물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 텐데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대로 내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옮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뭐다 변이 있습니까? 이 덜 짐승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경내에 덜 짐승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적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평안의 놈인데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여러분.
근데 불순종하면, 자, 이거 지금, 이거 다른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의 원칙이 뭔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거. 말 안 듣지? 7비 정치합니다. 또 말 안 듣지? 또 7비 정치합니다. 그때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덜 짐승을 보내는 거라. 걔가 만약에 자식을 옮기십니다. 그럼 자식에게 병고가 생기는 거라. 혹시 죽든지, 아니면 큰 병 들든지, 아니면 고통이 있든지, 낫지 않는 병으로 고통을 받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모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않고, 순종치 않고, 배반할 텐데, 내가 너에게 이가 진행할 것이. 이게 환경의 역사,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보면, 이거 전부 다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전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예배, 너희 예물, 너희 찬송이 전부 다 개목의 끄금 같고, 돼지 피를 뿌린 것 똑같고, 가장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장한 것을 기뻐하고, 너 길을 가리니, 내가 너에게, 너가 두려운 일을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제일 두려운 일이 뭡니까? 부부 같으면 배우자가 바람 피는 거. 그거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식의 병고가 생기는 거. 그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정한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집할 때 뭐합니까? 딸 디나에게 강간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정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 피우고 아직 피울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가 고통 오는 거라, 고통으로.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인도받을 때 고집 안 피우고 말씀 받을 때마다 올려놓은 수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이 최고봅니다. 최고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 고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될 때에 주님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함부로 먹다가 교회 와서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 적지 않고 죽은 자도 적지 않답니다. 교회 가운데 그는 일을 당하는 거라. 왜요? 하나님 뜻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뜻에 교회 가서 병들고 약해지고 죽발 죽는다니까. 왜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징계했습니다. 왜요? 고통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하시거든. 근데 고통 안 받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순종의 삶을 가는 거. 이것보다 제일 없습니다. 저도 보기에도 12년 하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1년 동안 고쳐가고 두 달 못 심었다고 얘기했지. 하, 밤마다 예. 못 심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뭐 빨아먹어도. 이게 막 밑도 끝도 없고 한 달 지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두 달째 돼도 못 모으니까 야,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씹어먹으라 해가지고 씹다가 얼굴 근육이 다 긴장되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도 겪고 나니까 잘하지는 못해도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항하는 겸손을 만들어지십니다. 얼마나 잘한 걸 들지 없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은 환경으로 잘 딱 잡습니다. 말 잘 안 듣습니다. 근데 환경에 딱 잡히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죽을 병에 걸리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아니면, 뭐, 자식이 큰 고통을 겪든지, 어쨌든, 우리 인생에 큰 문제를 딱 겪고 나면, 딱 잡혀버립니다. 잡히면, 그 환경 통해 한 물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 다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끌어갔습니다. 고통 받기 전에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그게 고통 받기 전에 가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하나님 멀려고 하십니까 지금? 모릅니까? 왜 모를까? 기도 안 하겠다. 지금 내 상태가 심각한 상태다. 이거 보통이 아니다. 지금 정상이 아니다. 깨달을 때마다 항상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뭐라 인도하시는가? 뭐라 말씀하시는가? 뭐라 계시하시는가? 그거 받으셔야 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내가 들짐승을 네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육축을 멸하고 너희 수요를 감축해 하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그냥 막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 왜요? 죽을 병이 있는 거다. 칼이 있는 거다. 칼이. 너희 수요가 감소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를. 사업도 안 됩니다. 사업도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왜 이럴까요? 전부 다 배반하고 불신종입니다. 불신종. 어른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디? 예수 믿는 오래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가하지 않을 때에 고통 옵니다. 그 다음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하신대. 근데 고집 세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해서 너희 죄 때문에 7배나 더 칠치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고 너희 성읍도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 대직성에 붙이리니. 전쟁납니다. 전쟁. 대직성에 붙이리니 내가 너희 어려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년에 한 화덕에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충동시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제는 내가 분노로 너희에게 대항해서 너희 죄 때문에 7배나 더 징치하리라. 너희가 아들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산당 흘고 태양주전 적고 너희 시체를 파산한 우상업에 던지고 내가 너를 싫어할 것이고 성읍은 황폐게 되고 성소는 황량케 되고 너희 대적 때문에 너희 꼬라지 때문에 너희 대역들이 다 놀랄 거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징계를 많이 하십니까? 보십니다. 좀 더 가면 예, 열국종이 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열국종에 칼을 따라다니게 만들어가지고 바람소리에도 놀래게 만들고.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와있지. 너희가 내게 불순종할 텐데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임하고 떡반죽 그릇까지 저주가 임하고 너희 몸의 소생, 짐승의 새끼까지 저주가 임하고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전부 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경심적으로. 경심적이 뭔지 압니까? 심장 떨립니다. 각가지 겉돌아서 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아닙니까? 우울증. 그런 역사가 보시면 하나님이 7배나 증치,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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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다 흩어버립니다. 이걸 누가, 이 하나님의 집념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빨리 꼬꾸라지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자, 아까 말씀했지. 성령께서 왜, 이거 왜 하신다고요? 왜? 목적은, 여러분, 징계는 어떨지라도 이거 전부 다 깨트립니다, 깨트림. 이거는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성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성을 전부 다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 징계입니다, 징계. 근데 그 징계가 얼마나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속성을 보니까 전부 다 두드려 맞았는데도 또 고집표면 또 일기표나 징치해가지고 분노로 이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집념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문제 걸리면 빨리빨리 꼬꾸라지고 빨리빨리 순종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징계달도 하든 뭘 원하십니까? 일단 깨달음에 회개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역사를 풀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징계를 지나가지고 평강 가운데 가는 분은 그 복이고 어디 지금 우리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든 그런 문제 딱 걸리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한을 보니까 우리에게 일본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독하겠던지 그 땅 점령해가지고 공포를 조성한다고 사람 몸을 뼈를 추려가지고 뼈를 채워놓고 사람 피부 껍질을 쫙 그냥 단들어놨대.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보고 그 수도 니네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가 망한다고 회개라고. 그런데 도망갑니다. 배 타고. 왜 됩니까? 태풍이 나는 거라. 무더위 태풍이 납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리고 선장이 모든 비를 다 하다가 맨 마지막 요나가 내 바다에 던지라. 그럼 너가 살 거다. 온 방구도 안 통하니까 결국 요나를 받아 던지니까 태풍 거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같이 받습니다. 그들 왜 고통받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왜 고통받을까요? 그래 태풍이 몰려오는 거라. 그런데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 고래 입에다가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 위쪽에 들어갔거든. 사흘 동안. 그때 기도 제목 압니까? 사흘 뒤에 토해냈는데 그제서야 요나가 니네 지금 찾아가지. 그런데 먹은 음식 뼈를 다 녹입니다. 위선이 그래 강합니다. 그러다 사흘 있으니까 왜 될까요? 얼굴 피부가 다 표백합니다. 표백. 쫙쫙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아셔서 피부에다가 뭐 기름 발라 그래 안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면 그래 됩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순종하는데 그것도 고집이 세니까 뭐랍니까? 큰 소리도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집 피우면 옆에 사람들이 다칩니다. 제일 민감한 거는 자식입니다. 자식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했지 사랑하는 사람마다 받아치는 아들마다 징계와 책임은 언제 없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사생자. 고통의 사회에서는 그분이 역사하지만 고통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고통 안 받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리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고통 받을 때 그때 변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한번 딱 박살나고 나면 육체 남은 때를 죄로 가지 않습니다. 죄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만 쫓아가는 그 타임 옵니다. 그 타임이. 언제 징계를 받고 나면 징계를 받으신 분 아멘하심 안 받아본 분 아멘하심 징계 안 받으신 분은 순종을 잘하세요. 순종 잘하는 자에게 별 징계가 별로 없습니다. 말씀 받으면 받을 때마다 빨리빨리 순종하시고 그 말씀 이루어가고 예를 쓰고 힘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그런데 목이 곧거든 빳빳하거든요. 그러니 부득불 징계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안 되라고 그랬습니다. 부득불이다 부득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은 내 본심이 아니지만 너를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십니다. 가장 합당한 거. 필리의 상의 고통도 받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던 그 고통에 그 문제가 해결될 만한 고통을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고통도 허락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라고 해? 고통받게 하시는 거라. 고통. 제가 교통사고를 하고, 예, 그, 투명생활 할 때에, 한 번 밖에 나왔는데, 귀가 울리더라고, 귀가. 너무 체력이 빠진 사람, 귀가 울리는데, 귀가 울리는데 조금 지나니까, 한쪽 귀는 막, 그 울림 소리가, 24시간, 24시간. 여러분, 제가 이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귀도 시계 주면 소리가 커집니다. 이명이 있는데, 이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리가 울리더라고. 그런데 심하니까, 예, 이게 막, 뭐 소리가 크면, 이명도 크면, 예, 제가 몸이 부모들 때 체가 안 좋을 때에, 이명이 크니까, 귀 속에 그 벌 몇 마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24시간입니다, 24시간. 그런데 이거는 이명이 아닌데 귀가 울리는데 말만 해도 소리가 다 새는 거라. 아, 정신이 혼미하고, 예, 그건 막 지옥입니다, 지옥. 그건 그 시간은 내게, 내 인생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회복될 때는 그 시간이 걸리더라고. 하여튼 그 교통사고를 1년 겪으면서 별의별 걸 것들 많이 받았는데 개척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막 소리가 귀로 샙니다, 귀로. 그래가지고 휴지를 말아가지고 집에 엮고 하기도 하고. 3년 전 다 겪어놨는데, 귀가 울리는데 그거는 산전수를 겪은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못 견디게 해줍니다. 하, 그러네. 하여튼 막 존재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다 깨집니다. 고집 피운 것도 별로 없지만 고집 피울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 말씀만 그대로 고개 숙이는 거다. 그런 온유함이 빨리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징계는, 예, 고통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평안할 때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시면 복이 될 줄 아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자, 이 교육은, 이 징계는 아까 말씀했지만 목이 고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치 못하는 거역에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자,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성적인 문제를 다룬다. 본성적인 문제. 이 거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를 쓰는데 내 속에 있는 본성적인 문제가 나를 방해하며 하나님이 환경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딱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들이 나를 보게 만듭니다. 나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 한번 꿈을 꿨는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꿈을 딱 꾸고 딱 깼는데, 제가 여러 사람에게 막 화를 내고 막 큰 소리 막 하더라고. 제가 그 철학에도 딱 들어갈 때부터 성령에도 때를 따라 환상과 꿈을 보여줍니다. 제가 대가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그리고 꿈을 꾸고 환상을 딱 보면 내 영지 상태가 다 꼬라지가 보입니다. 그걸 몇 년 동안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안 보이더라고. 왜 안 보는 게 있더만은 잘 가고 있거든.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 그 뛰어넘으니까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꿈을 딱 꾸는데 딱 깨고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이 내 꼬라지를 보여주시는 거라. 네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가.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있고 볼 때마다 막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얼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
천만 원 잊어버렸다. 그럼 뭐 생각납니까? 딱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니까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다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도에도 우리를 보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예, 인을 치듯 교훈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에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딱 띵 하면 내 모습 딱 보입니다. 내 꼬라지가 나 딱 보입니다. 그분 뭐합니다 이거? 그럴 때에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욥기 33장입니까? 33장 14절 봅니다. 사람이 무관히 얘기해도,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라. 무관히 얘기해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어 잠들 때나 꿈이나 밤이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라집니다. 이게 뭡니까? 쇠를 달가가지고 그냥 푹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막 탁 때립니다. 인을 치듯 탁 교훈합니다. 무엇으로? 환상 중에 꿈에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는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지금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죽을 수 있는 환경인 거라. 그 영혼이 지옥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죄를 인치듯 딱 때려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은근한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 인식해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평강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거라. 하나님 방법들은요, 환경 통해서 자신의 모습 보고 깨달을 때 즉시로 돌이키면서,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거든. 거기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의 속성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공급하거든요. 1차 기본적인 목적이 이겁니다. 그분이 움직이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변하고 죄 이기게 만들고 주님 닮아가게 만들어 하나님의 속성들이 임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나 역사를 거스르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제거 다 하세요. 무엇이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 역사가 빛이 임하면 우리 꼬라지 보이지. 이게 더 심각하면 환경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런 것들은 거스르는 본성이 아니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성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 가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인도받아간 사람은 나중에 점점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제가 사람 다뤄볼 때에 그 사람이 뻣뻣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주 많이 부드러워져 있고 선전형이 안 됩니다. 선전형인 것은 안 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타고난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모습은 육이거든. 육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것을 절대 여러분 그런 걸 못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 순종하는데 환경에 장애가 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속에 선뿌리가 있는데 그 사람 자체는 뭐 온전하고 넓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화살 안 내지. 근데 그 속에 들어있거든. 그럴 때는 어느 사람이나 사건을 팍 터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통해서 자기 모습 자기가 보고 놀라게 만듭니다. 내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말인가? 완심이 뒤집어 나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환경 장애로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까지 다 버리게 만드세요. 교육합니다, 교육. 그래서 여러분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문제로 역사하는가 그거 한번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어떤 분의 징계라면 빨리빨리 돌이키시고 그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볼게요.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런 또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지. 늘 뼈가 쑤시고 병적 고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발에서 보이지 않냐고 보이지 않도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령에 향한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내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 저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며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이런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군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 복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자. 이러봐요. 자,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어떤 문제, 장애,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들게 하시고 아니면 특별한 개인적으로 그런 듣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징계는 복입니다. 그 징계 목적이 뭐라고 해? 절대 덕으로 사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역사.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걸 묵상하시고 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본성은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야 됩니다. 껍질. 껍질을 깨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껍질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징계도 있습니다. 어떤 징계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예민이고 목이 고도서 오는 것이 아니고 본성을 깨뜨렸는데 그 본성 자체가 말씀에 불순종하거든요. 엇보다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껍질을 깨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압력밭솥에 푹 삶던 소금을 쳐서 막 김치, 배추 그 뻐둥뻐둥하게 다 죽게 만든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껍질을 깨갔습니다. 껍질 깨일 때 빨리 깨지는 것도 복이 되는 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집은 빨리 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할 때 강박함이 있으면 은혜 떠나 있습니다. 강박하면 은혜를 떠나겠습니다. 죄에 들어오면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이 마음을 항상 부드러운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은혜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딱 강팍해 들나 뭔가 좀 은혜에서 벗어나 있으면 더 정확히 하세요. 어쨌든 마음이 강팍하면 은혜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바로미터가 어떤 환경에 장애 올 때에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두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미터입니다. 막 혈기 내지. 왜 혈기 낼까요? 자신 깨달음입니다. 이미 은혜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뭐 그게 껍데기든 본질이든 딱딱한 거 그 빨리 깨시고 두드려 깨시고 야들야들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 합시다. 옛사람이 죽으면 만나고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옛사람을 죽인데 어떻게 죽을까요? 이 옛사람은 우리가 못 죽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목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징계입니다. 징계.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물론 하나님 은혜를 인도받아가지만 큰 사건으로 때릴 때에 그때 팍팍 깨지면서 사람 변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도받았습니까?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가 4분의 5분의 4 가까이 차지하지. 왜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세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변화받는가 그 과정을 보이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야곱 이야기했습니다. 야곱. 왜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간섭하셔서 야곱을 깨뜨리시거든. 우리 일평생 관계입니다. 일평생 관계. 야곱이 왜 고통 받습니까? 고통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적어도. 왜 그런 역사는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정렬하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저 어떤 징계 가운데 걸려 있습니까? 어떤 징계는 이러시면 끝납니다. 또 어떤 징계는 조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징계가 있을 때는 왜 징계가 왔는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부분에 빨리빨리 변화되면 놀란 회복과 주의 평강,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징계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 징계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는 말씀 기억하시고 평생 징계 안 받고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을 이루어가시는 부분에 동참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